先生是猪油格道。 예, 안녕하십니까. 상식의경로다 센서 스튜입니다. 요즘에 러시아랑 서방세계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죠. 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한테 전쟁 건다고 하고 서방세계는 막 하면 3차 세계대전이 막 서로 미친듯이 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만약에 뿅 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이 되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일단 우크라이나 전체를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유럽은 직접적인 러시아의 위협을 몸소 느끼게 될 겁니다. 일단 이 벨라루스도 국가통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영토가 이렇게 넓어지는데 러시아와 폴란드가 직접 국경을 맞닿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러시아는 지속해서 중부 유럽이나 발트3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거고요, 서방세계는 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다시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일단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얻어냈기 때문에 국가 전략을 좀 바꾸려고 할 겁니다. 바로 발트3국이죠. 지금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건 유럽에서의 완충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와 직접 맞닿 있는 발트3국을 얻으려고 할 텐데요. 아마 예상되는 게 뭐냐면 마치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발트3국 내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봉기를 이용해서 점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발트3국까지 얻어내면 그건 진짜 3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얻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요. 또 발트3국이 상당히 반러 감정이 큰 나라들 중 하나이면서 나토 가입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은 군축하고 있는데 이제 군확을 미친 듯이 할 거예요. 왜냐면 폴란드와 러시아가 국경을 맞다 버렸는데 문제는 폴란드는 러시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유에서 높고 싹 다 평지여서 러시아가 진짜 마음만 먹고 유럽을 침공한다고 가정하면 보름 안에 다 뚫을 수 있을 정도로 폴란드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다시 군화가 미친 듯이 하려고 할 텐데요. 이미 많이 군축해버린 시점이어서 예전 냉전 시대만큼의 군사력으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만 미국의 도움이 들어간다면 그나마 좀 빠른 시일 내에 군화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서의 주둔 미군 수도 늘어날 텐데요. 이제 러시아 견제해야죠. 그러니 주둔 미군 수도 늘어날 것이고요. 아마 발트3국에도 미군을 증강한다거나 러시아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볼까요? 우크라이나는 약 7-8년간의 전쟁 때문에 완전한 반러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예전에는 친러 감정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반러 감정이 있어요. 친러 성향의 사람들은 싹 다 크림반도나 돈바스 지역으로 이주한 것도 있고 또 전쟁하면서 자기 가족이 러시아군한테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못 가만히 있지.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반러 국가 탑1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협력 국가입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점령했다는 건 우크라이나인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봉기와 시위, 소유 사태가 연이어서 발생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너무 시위가 격렬하다 보니까 얘네들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일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네, 뭐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무력 진압을 하게 되면 이 때문에 생기는 국제적인 질타가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도바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몰도바라는 나라와 직접 맞닿게 시작합니다. 근데 몰도바라는 나라는 원래 구소련의 구성국인 나라였어요. 근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라는 친EU 세력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바로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의 드네스트르강 동쪽 지역을 지칭하는 곳인데 독립 열기가 상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친러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이곳에서도 좀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난리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으로 미국의 시선이 동유럽에 집중된다면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모색하는 시진핑으로서는 대만에서의 군사행동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려고 하진 않을 거고요. 대만을 압박하는 정도에서 끝날 것 같네요. 미국이 안 그래도 화는 상황인데 대만까지 치면 중국이 지도에서 없어질걸요? 미국은 크나큰 고심에 빠질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마저 러시아에 넘어간다면 대외 정책의 참패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선거의 참패는 예정된 순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이라던가 중간선거라던가 전부 다요. 그리고 미국은 다시 이런 책임론에 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강한 압박을 이어나갈 텐데요. 우크라이나를 불법 점령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전쟁할 수 없으니까요. 핵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북한이나 이란 수준으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상선을 압류한다던가 기업이나 금융 제재를 한다던가 자원을 아예 묶어버리는 식으로 러시아를 판을 직전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가뜩이나 러시아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경제 제재를 받아버리면 러시아는 진짜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서방세계와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아마 제 생각이지만 크림반도나 돈바스 지역만 먹고 빠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여기서 미국이 군사적인 대응을 하고 더욱더 확장하려고 한다면 그건 제3차 세계대전이겠죠. 근데 못 일어나는 게 이 정도로 경제 제재를 두들겨 맞아버리면 경제력이 딸려서 답이 없어집니다. 아마 전쟁 수행도 못할 정도로 경제력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결국 결론을 내자면 러시아의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는 소식은 곧 서방세계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이를 다시 밀어내는 과정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파멸 직전까지 몰아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 푸틴의 장기 집권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넓어지지 않을 겁니다. 점령해봐야 돈바스 지역 정도나 크림반도 정도에서 만족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서방세계가 난리를 칠게 분명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